안녕하세요, 존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제 제목 추론 문제를 무조건 맞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 분석을 정확하게 하라. 보기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기 분석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주제 제목 추론 문제를 항상 한 문제 정도 틀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문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기 분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보기 분석법을 익히시고 나면은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보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보기를 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문의 핵심 소재와 방향, 지문의 소재 간의 논리 방향과 보기의 핵심 소재와 방향, 보기의 소재 간의 논리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기를 보고, 만약 1번부터 5번까지의 각각의 보기가 정답이라면 지문 전체에 글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실제 이번 2021학년도 주제 제목 추론 문제 기출 보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보기를 분석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이번 2021학년도 기출 보기를 통해서 보기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업한 거랑 조금 겹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기를 분석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1번 보기 보실게요. 1번 보기를 보시면 일단 difficulties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런 패턴에서 얘는 방향을 알려주는 키워드예요. 어렵다, 마이너스다, 어려움이 발생한다. 뭐 하면 어려움이 발생하냐? 자, 이 안을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인간들의 약점을 극복하는 게 어렵다. 뭐 하기 위해서?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자, 이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이 글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소개할 거예요. 인간들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실패를 피하려면 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해야 돼. 까지 흐름이 나올 거고요. 여기 역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역접. 또는 지시어가 나와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약점을 극복하는 게 힘들어, 어려워. 또는 이게 어려워,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인간 약점과 이 극복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을 소개하고요. 그게 어렵다라는 방향으로 계속 글이 전개되다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1번 보기를 보시고 오른쪽에 제가 예측한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잠깐 멈추시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네, 이제 2번 보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기는 benefits, 이점들이 나오죠. 얘는 플러스의 방향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플러스냐?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볼게요. 기계와 인간이 함께 일하도록 허용하는 게 플러스다. 자, 이때 소재는 명확하게 인간과 기계가 나왔습니다. 인간과 기계. 근데 이때 둘의 관계는 어때요? 함께 일하는 관계예요. 같이 협동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협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아, 되게 좋아. 그리고 베네피츠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어. 여러 가지 어떤 면이 좋은지를 아마 필자가 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3번 보기를 분석해 드리면 issues, 문제점들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자, 방향어들 느낌 좀 오시나요? 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점들이 있다,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다 방향어들이에요. 자, 여기가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 부분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 범주가 있죠.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그 다음에 인간들한테 주인공 소재가 인간들인 거예요. 맞지 않는 일을 할당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자, 그러면 이글 지문 안에 일단 배경의 범주가 생깁니다. 자동화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자동화 시스템 안에서 인간들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텐데요. 근데 이 태스크가 인간한테 맞지 않는 태스크여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 좋아, 좋지 않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만약에 답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주제 제목을 자꾸 틀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보기를 보시고
각각의 보기가 만약에 답이라면 어떤 구조가 그려질지를 내가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예측하시는 연습을 하실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지문 보기를 한 10번 이상 정도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4번 보기 분석을 드릴게요. 이유들이 나오죠. 자, 이유라는 말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방향이에요. 이유 설명의 방향입니다. 또는 원인 설명의 방향이에요. 자,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그럼 어떤 거의 원인, 어떤 거의 이유를 설명하냐. 인간들이 계속해서 기계 자동화를 추구할 때 이유들을 설명하죠. 자, 만약에 4번이 답이라면 그래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인간. 자, 인간들이 기계 자동화를 추구합니다. 기계 자동화 이렇게 소재가 나올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죠. 방향이 좀 더 이유 설명의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 설명의 시그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보실게요. 5번은 영향력들이 나왔죠. Of A on B.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죠. 자, 그럼 인간들의 행동들이 기계들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자, 5번이 답이라면 윗글의 소재로 인간이 나올 거고요. 기계가 나올 텐데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액션을 했을 때 그 기계들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이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일지 안 좋은 영향력일지는 보기에는 표현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지문의 방향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기계들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쪽으로 방향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5번이 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기 분석을 다 해봤죠. 이미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23번 다시 한번 지문의 전개 방식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when 같은 경우에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었죠. 조건. 자, 그럼 어려움이 발생한다. 자,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이 마이너스다. 방향이 마이너스다. 자, 그럼 뭐 했을 때 마이너스가 일어나냐. 우리가 사람들과 기계들을 협동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당하면 어떤 태스크든지 자동화될 수 있는 태스크를 기계한테 할당하고 나머지를 인간한테 할당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소재들 다 뭐였냐면 인간,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기계한테 자동화된 태스크들을 할당하고 인간한테는 자동화되지 않은 태스크들을 할당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겨, 방향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되셨죠? 자, this는 지시어인데 지시어가 나오면 흐름이 하나 추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답이 되고요. 이 뒷부분을 보면은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 대상이 사람들인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데 기계처럼 행동하게 돼. 어떤 식으로? 인간들의 능력과 다른 방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하나 추가가 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계처럼 행동하게 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기계처럼 행동하게 돼. 이런 방향성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는 몇 번에 있었죠? 그렇죠. 바로 3번에 있었죠. 자, 3번 보기가 바로 보세요. 핵심적으로 주체로 인간이 나오고요. 자, 위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계들한테 자동화된 걸 다 맡기고 나머지 일들을 인간이 하게 됐을 때 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인간들한테 맞지 않는 거, 인간들의 능력과 differ from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맞지 않는 태스크들을 인간한테 할당하는 게 돼. 자, 배경 자동화된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때 문제가 발생해. 방향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3번 보기를 보시고 여러분들 예측했던 패턴과 위에 지문의 패턴이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3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5번 같은 경우 보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기계의 수행 능력에 영향이 미친다 이런 거 나온 적이 없고, 인간들이 자동화를 추구하게 되는 이유들, 왜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동화를 추구하느냐,
이유 설명의 방향이 없고 윗글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 문제점에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5번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2번은 전혀 답이 될 수 없죠. 이점이라는 방향이니까 방향이 다르고요. 1번은 방향은 같지만 뭐가 달라요? 소재가 전혀 달랐죠? 그 1번도 탈락이 되게 됐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자, 이 꿀팁은 뭐냐? 출제자들이 오답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출제자들은 그럼 오답을 어떻게 구성하냐? 네, 이렇게 구성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문에 자주 보이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핵심 소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보기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소재도 전혀 다르고 방향도 전혀 다른 보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때 위 지문에서 보이는 단어를 활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문 핵심 소재랑 방향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위에서 많이 봤던 단어들이 1번에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인가 생각하고 체크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오답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소재를 바꿔요.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 소재를 바꾸고요. 세 번째는 소재를 그대로 두고 방향을 바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재랑 방향 둘 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핵심 소재와 방향은 그대로 두고 핵심 소재 범주를 축소 또는 확대합니다. 또는 범주를 바꾸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범주가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였죠.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인간들한테 맞지 않는 태스크스들을 할당받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가 지문의 방향이었는데 보기에 이런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맞지 않는 태스크를 수행을 해. 근데 그게 문제가 돼. 어떤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에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범주가 나와요. 위에 글에서는 글로벌 시대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죠. 이렇게 범주가 바뀔 때 오답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재 간의 논리적 연결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번 24번 문제, 2021학년도 수능 기준 24번 문제가 이랬죠. 시간과 그 다음에 터치 간의 논리적 방향이 오답 보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소재는 그대로 두되 소재들 간의 논리적인 연결 방향을 바꿉니다. 인과관계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답이 돼요. 그래서 출제자의 매력적인 오답 구성법 이 다섯 개를 외워두시고 문제 푸실 때 소재가 같은지 그 다음에 방향이 같은지 그 다음에 범주가 같은지 그리고 소재들 간의 논리적인 연결 방향도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만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